동굴 골조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뭐 90%, 80%는 추락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높은 곳에서 쿵 떨어져서 뒤꿈치부터 떨어지면 발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다가 떨어지시는 경우, 아니면 어디 나무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시는 경우,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안전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뚫고 바닥으로 떨어지시는 경우, 이런 데 높은 데에서 낙상하는 할 때, 뒤꿈치 뼈가 다치는데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이게 오른발인데요. 오른발인데, 옆에서 보면, 이게 종골입니다. 뒤꿈치 뼈. 이게 탁, 추락하게 되면 이게 짜부러지면 되죠. 쫙, 짜부러지고, 뒤에서 보면 이 폭이 탁 퍼집니다. 그래서, 짜부러지고, 탁 퍼지고, 그다음 발이, 이렇게 꺾이든, 이렇게 꺾이든, 여기서 변형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정복을 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보시면, 진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우측인지 좌측인지, 운이 없으신 분들은 양쪽 다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골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드물지만, 그래도 뭐, 거골이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발목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발가락, 발등 이런 게 골절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여기다가 설명을 듣고 왼쪽, 오른쪽, 양쪽 표시를 한 다음에 수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을 모두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금만 가 있거나 약간 어긋나 있는 경우는 수술을 안 하기도 합니다. 수술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종이나 수포, 물집 이렇게 심할 경우나 그리고 지병이 있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술의 위치 및 과정입니다. 종골 골절은 다른 골절하고 조금 특이하게 비정형 골절,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특이하게 생긴 골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함몰 골절이 되면, 관절내 함몰 골절이 되면, 부종이 빠지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적게는 5일에서 일주일, 많게는 2주일, 어떤 분들은 3주까지만 해도 붓기가 안 빠지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대부분은 2주 이내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주가 지나가면 뼈도 좀 붙는 것도 조금 떨어지고 정복도 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대부분은 수술을 하는데 보시면 종골 골절의 관절적 정복 및 내구성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 절개를 해서 하는데 곡선형 외과 주위 피부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 주위로는 비복신경과 소복제 정맥이 중요하는데 이런 것들을 피해서 피부 절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수술을 하는 모든 부위에는 절개상은 즉 흉터가 남고 그리고 절개 주위에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피부 절개는 의사들마다 좀 다른데 여기 보면 발이죠. 오른발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니은자로 니은자로 하는 절개가 가장 전통적인 가장 많이 쓰이는 절개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S자로 이렇게 S자로 해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합니다. 어떤 형태를 하든 이렇게나 이렇게나 하는데 의사의 수술 방법, 경험, 그리고 골절의 형태 등에 따라서 절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가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비복 신경하고 소복제 정맥이라는 게 지나갑니다. 정맥은 상관없는데 비복신경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하든 이렇게 절개를 하든 신경 주위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손상을 전혀 받지 않아도 나중에 수술하고 봉합하고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아문 다음에 거기에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유착이라는 건 이렇게 피부와 뭐 힘줄이 이렇게 엉겨붙는 거죠.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엉겨붙지 않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유착이 됐거든요. 여기 엉겨붙어서 지가 이제 붙어서 잘안 밀려요. 이런 유착이 생기면 신경이 주위에 있던 신경이 이렇게 유착이 생기면 저림감과 마멘살 같은 거, 찌릿찌릿한 거 그런 것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골골절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중골골절 수술하고 나서 수술 절개 후 주위에 요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절개부 주위로 감각이 이상이 있는 거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절개 주위에 유착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요렇게 요까지 막 감각이 저리고 마멘살 같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는 절개 주위에 지나가는 비복 신경이 신경 유착이 돼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요렇게 지금 지배를 하거든요. 여기 신경이 그 비복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감각 이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유착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그거는 100% 예방하실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특히 종골골절 수술은 피부절개 방향과 크기의 특성상 족부 외측과 새끼발가락 부위까지 감각 이상, 감각 저하가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 좀 전에 설명드린 비복신경과 유착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이된 골절 정복 및 내고정.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얘가 짜부들거나 옆으로 터지거나 또 발목이 이렇게 뒤로 꺾이거나 안으로 꺾이거나 이렇게 밖으로 꺾인다고 그랬죠. 요거를 어느 정도 조문딱조문딱하고 당기고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특히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관절, 이 뒤쪽에 있는 이 관절을 잘 맞춰주는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을 바깥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안쪽은 건들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술에서 안쪽은 건들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기가 완전히 뭐 신경이 뭐 짓눌리거나, 뼈 조각이 막 튀어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이쪽은 대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측에서 수술하는데, 이 수술을 한 다음에 뭘 가지고서나 이제 고정을 하냐면 대부분 이제 핀 같다, 아니, 금속판 같다 합니다. 판,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술을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핀, 금속핀이랑 그리고 금속나사로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뼈를 잘 맞춘 다음에 나사못, 금속핀, 요걸로 수술하는 경우, 저는 대부분 이제 이걸로 수술하고요. 그리고 금속판, 많은 분들은 금속판으로만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내고정 수술을 합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종골골절은 해부학적 정복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부러진 건 바깥에 안에 막다 부러졌는데, 수술을 요쪽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안 건드는 게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수술을 안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대부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 아까 이제 꼭 필요한 부분, 높이 맞추고 폭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꺾인 거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을 안 건든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그런 다음에 요 후각, 요 뒤에 있는 이 관절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선의 목적이 뭐냐면 기능 회복입니다. 기능 회복. 얘는 이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기능을 하는 역할. 이 기능을 할수 있게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최우선이지 해부학적 정복을 최우선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후과랑 높이 몇개 맞출 수 있는 거 그거는 해부학적 정복을 해야겠죠. 여기 나오네요. 후과 관절면 그리고 종골의 높이,
후가의 관절면 여기에 여기에 그리고 종골의 높이 그리고 넓이 길이 요 폭, 넓이, 이 길이, 여기 폭, 이런 것들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야 저런 것들이 잘 맞아야 기능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경과 시에 뼈가 어느 정도 유합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러나 4개월 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개월 만에 아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골 유합 과정을 거친다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경과 후에 금속 제거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함몰이 심하여 골 결손이 컸던 환자분들은 금속 제거술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종골 골절은 우리 몸에서 수술하기 제일 힘든 세 개의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의 골절이 어디 있냐면 이 종골하고요. 여기 보면 요 안쪽, 여기가 발목이 짜부러지게 관절내에 심하게 골절된 거를 우리가 약사발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필로 하는데 요거랑 하나, 종골 두 개. 그 다음에는 이제 골반골입니다. 골반골. 이거는 잘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데다 보니까 결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맞춰서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5년, 10년 지나면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거골화 관절, 관절염이 잘 와요. 외상성 관절염이. 그래서 통증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거골화 관절 유합술을 하셔야 돼요. 이 뼈랑 이 뼈를 통뼈로 만들어 하나의 통뼈로 만들어 버리면 거골화 관절 유합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종골이 짜부러지고 함몰되고 막 골절이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거든요. 단계가 형태가 근데 처음부터 4단계인 골절은 처음부터 이걸 유합술을 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맞추는데 이건 도저히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유합술을 하기도 한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뒤꿈치 뼈는 우리 몸의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뼈죠. 걸을 때, 걸을 때. 근데 이 금속 핀, 금속 나사, 그리고 금속 판을 반만 튼튼하게 고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탁탁 걷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체중이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킬레스건을 탁 해가지고 뒤꿈치를 탁 들어올리는 그런 자세를 많이 하면 얘가 탁 끌어올리면 얘가 짜부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골 골절은 수술을 하고 보통 두 달에서 석달 동안은 뒤꿈치 체중 보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뒤꿈치를 디디면 안 돼요. 그래서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1단계 골절이냐, 2단계 골절이냐, 3단계 골절이냐, 4단계 골절이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최소 4주에서 8주는 뒤꿈치 보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기부스를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뒤꿈치를 못 딛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딛지 말라고도 하지만 앞꿈치로는 이러면 살살 디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꿈치를 못 딛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특수 제작한 종골 골절 보조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고 걸으실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는데 뒤꿈치가 안 닿게 만든 보조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면 기부스를 풀고 나서는 발목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딛지는 않는 거죠. 언제까지? 최소 4주에서 8주, 보통 8주. 어떤 분들은 3개월까지도 뒤꿈치 걷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걸로 알고 계시고요.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종골골절의 치료와 후유증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치료 과정이 어떤지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종골골절의 수술적 치료, 종골골절의 치료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그쪽에서 들으시면 되겠고요.